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면서 선생님 사도직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사도직 가운데 수녀님이 경험하신 어떤 에피소드나 아니면 보람된 순간 아니면 어려웠던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질문 받으면서 딱 떠올랐던 시기가 좀또 어떻게 신부님께서 프랑스 음식을 좀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파리에 3년을 살았는데 학교였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있었던 학교였는데 거기 지역이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8학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교육열도 좋고 주변에 소르본 대학도 있고 또 이렇게 크랑제꼴이라고 해서 정말 공부 잘하는 정말 그런 레벨이 우리로 보면 고시 외무고시 뭐 행정 이런 아이들이 가는 그런 학교가 주변에 많고 이제 저희 이제 기숙사도 운영이 있는데 그 고시생들이 와서 기숙하는 수녀원에서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각자 사도직에 너무너무 바쁘고 거기다가 이제 파리지앙 아시죠? 그 굉장히 콧대도 크고 말이 잘안 되니까 이렇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이미 가버렸어. 막 이런 경험들.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막 정말 좀 되게 말도 안 되고 정말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막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아이 이제 제가 이제 교리도 했어요. 아이들 저희 수녀님들이 아이들 교리 교육을 하는데 이제 저는 우리로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이제 교리 교육을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불어를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야지 알아듣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맞았는데 왜못 알아듣지? 하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콧물이 막 났어요. 나고 있었는데 한 남자애가 놀렸어요. 이제 여자애였는데 야, 너 지저분하게 콧물을 흘려. 그런데 제가 얼른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콧물을 닦아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뭔가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저희는 아이들이 각자 와서 교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 운동장에 남게 해서 놀리다가 종딱 치면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요. 굉장히 프랑스 교육이 굉장히 그때 저도 체험하면서 그냥 뭐 자유롭게 자유의 나라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교육할 땐 아이들한테 엄한 진짜 훈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그 시간에 하고 뭐 화장실 갈때 화장실 다녀오겠어 꼭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교육을 하는데 그때 아무튼 그 시간에 이제 레크레이션 하면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아이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옆에 와가지고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걔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역이죠. 그렇죠. 나는 똑같은 부를 같은 했지만 말이지만 아버지 한번 더.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저하고 소통을 하니까 저의 그 억양을 알아듣고 제가 그렇게 띄어쓰기 안 되게 말을 했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게 하면서 제가 그때 조금 내가 그 언어나 이런 거는 수단이고 제2의 장벽이 되지 방법이 않는다. 정말 사랑이 뭐 정말 저 소아데레사 그렇죠. 성녀가 제 세례명에 저도 저의 주보 성녀가 소아데레사 성녀신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통해서 용기를 좀 내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그 이제 6학년 이제 프랑스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5학년 선생님이 그 반에 입양아가 엄마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 선생님도 저한테 굉장히 은인이신데 저한테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불어도 못하는 미리 저는 그 불어도 굉장히 못하는데 오래전일 텐데 K 문화를 그때 이미 그래서 앞서고 오셨군요. 그리고 너무 다행이었던 게그 아이가 또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근데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본인의 그런 정체성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걸 이제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죠. 오히려 아들이 너무 열심히 배우시고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불어를 못하지만 그때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니까 애들이 서로 한국어를 잘하려고 막 했던 그때 굉장히 많이 서럽고 막말 못하면 칙하고 막 이랬던 부모님들도 나중에 이제 조금씩 친해지면서 그 생각났던 이제 데데레사 성녀께서 아무것도 너를 노래하시죠. 그 노래 가사처럼 맞아요. 정말 하느님만으로 정말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느님은 정말
정말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그 모든 걸 다 이겨낸다는 것처럼 그때 제가 자존심 상해서 막 흙 하고 와버렸다거나 날 한국 돌아갈래 했더니 이런 소중한 체험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떠나오던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소임을 이동이 되면서 가는 날 저희도 기숙사 사감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나갔던 친구들이 제가 가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아, 그때 저 진짜 감동했어요. 정이 들어서 또. 네, 사실 프랑스 사람들한테 제가 정을 느낀다는 게 조금 어려웠던 그런 그렇죠, 거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아이들 찾아와서 이렇게 헤어지는 그 즈음에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내 나름대로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던 두려움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난 그 열매가 이 아이들이 내가 떠나는 걸 알고 어떻게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서 아, 정말 잘 못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로 산다면 모든 장벽은 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역경이었지만 그걸 참고 인내했을 때 사랑만 이긴다라는 거를 체험하고 지금도 사실 많이 힘들 때가 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수도생활 그런 게 힘들다기보다 이제 지금 이제 소임을 책임장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그렇죠. 하게 되니까요. 그 일 통해서 아 내가 그래 조금 더 잘 못하지만 뻥뻥 터질 때도 있지만 진짜 참고 인내하면 또 그런 좋은 날이 있겠지 하면서 예. 그러게요. 예. 사랑은 언어를 또 뛰어넘게 되죠. 그렇더라고요. 예.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베트남에 실습을 갔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참 언어라는 게 배우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 저희도 뭐 한 두 달 동안 베트남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미사 때 독서를 읽는데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베트남은 평일 미사인데 이독서까지 읽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희가 읽고 독서를 하고 나면 다른 아이가 또 올라와서 독서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발음을 전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국 독서를 그 어린 친구가 다시 한번 읽으라고 신부님께서 시키셨는데 저희는 그게 이독서인 줄 알았던 거죠. 같은 독서인데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아 그런 에피소드들 아마 외국에서 또 이렇게 생활하시거나 또 그런 분들은 이런 언어 때문에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프랑스에 계셨다 그래서 문득 프랑스는 그래도 또 유럽권이니까 어떤 크리스마스, 대림과 크리스마스의 어떤 한국과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저한테는 정말 듣기만 했던 걸 제 눈으로 실제 보게 된 체험 중에 하나가 이 산타크로스. 그렇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실제 그 학교에 찾아오셔. 뭐 요즘에 우리나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저 때만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와서 아이들한테 선물 나눠주시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정겨웠고요. 학교 아이들이 성탄 때 이제 저희 분당이 뭐 걸어서 진짜 1분 거리 막 정도 더 바로 앞에 판테옹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 저희 학교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성당에 가서 그 작은 연극 같은 거 해요. 그리고 노래 부르고 미사하고 예 그때 너무 정말 프랑스 학예회 같은 예 그걸 성당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당 주일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아이들이 성당에 가서 본당에 가서 그래서 그 정말 소중한 체험이었고요.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수녀님들이 초키고 경당에서 저희 정말 경당에서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부터 성체조비를 해요. 저는 정말 유치원 아이들이 성체조비하는 너무 예쁜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예수님 맞이하려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성탄 때 이제 저희 기억 중에 제가 수련기 때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재미난 성탄 이야기를 극본을 써가지고 연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남동생이 군대 졸업하고 또 여동생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성탄 연극제에 동생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광구정 수녀님이서 보고 동생들 너무 부려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또 바오로 사도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밥을 여기서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연극했던 그 주제가 이제 지금 동생들도 기억하고 수녀님들하고 굉장히 재미나게 선물 나누고 막 했던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이제 프랑스 하면 또 성탄 이제 지나서 주님 공연 대축일에 그렇죠. 네. 그 동방박사 네, 이야기 네, 네, 속에서 네. 하는 만화의 어떤 좀 재미난 우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강강술래 같은 그래서 다들 이렇게 모여 앉아서 문성, 하게 약간 그 그렇죠 했나요? 그런 어떤 전래 넣어놓는 예. 그런 문성 그런 전래 문화인데요. 어, 그 갈레트 데 호아라는 게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로 보면 이렇게 뭐 케이크 같은 이렇게 뭐 치즈 케이크 같은 네네. 동그란 그런 이제 향도 아몬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케이크. 예, 네, 그 안에 그 안에 이렇게 뭐 완두콩이라든지 예쁜 이렇게 인형 같은 거를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요. 근데 그 자를 때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식탁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이, 지금 자른 건 누구에게 줄까 물어보면은 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우리 베드로 신부님한테 주세요. 그러시고 이거 뭐 자른 건 누구일까 데리지타 스님 주세요 하다가 보면 다 나눠지잖아요. 식구끼리 그래서 그 먹었을 때 딱 그게 나오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왕관을 씌워줘요. 예, 그,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왕관이 그 쓰는 주인공이 뭐 그날 뭐 이렇게 뭐 시킬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여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해서 왕 게임이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재미난 그런 또 전례를 통해서 알게 전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신앙을 많이 잃었지만. 그게 그 신앙이 종교가 들어가서 세속화가 되어야지만 토속화가 완전히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게 이제는 그냥 문화로 자리 잡아서 성당을 안 가는 분들도 예, 성탄이 가장 큰 프랑스 유럽은 특히 이제 우리의 설과 같은 그런 날 그렇죠. 가족들 모이는 것처럼 그때 모여서 그런 또 행사들도 하고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예. 아 그러게요. 네. 뭐 이렇게 또 재미난 네. 저희는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사실 네. 제가 성당에서의 크리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냥 국수잔치, 어묵 이렇게 국 준비해 주시거나 뭐 이런 그냥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시작된 곳이라 그런 어떤 문화가 또 있네요. 네. 아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성탄 네. 때 부활 때 가장 많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초콜릿이에요. 네, 초콜릿이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좀 귀한 아, 네, 초콜릿, 그렇죠. 네, 그래서 초콜릿을 선물 받는데 수녀님들은 사실 아시지만 아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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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물 받으면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안 드시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어떤 분이 그 안에 카드를 넣으셨는데 그걸 돌다가 주신 분한테 드리게 된 이런 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선물 주시면은 이렇게 나누시겠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네. 하시다가 보면 네.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탄이 되기 전에 성탄 축하부터 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었는데 정말 대림 기간에는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절제하고 모든 걸 이제 조금 더 단도리를 하고 이렇게 정말 주변에 깨끗이 청소도 하고 모든 걸 하여가면서 절제하고 있다가 모든 걸 아끼고 있다가 성탄이 되는 그 24일 저녁 이제 성야 성탄 성야를 한 이후부터 성탄 축하를 해요. 아. 그때부터 이제 카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주변에. 아. 네, 저는 그 체험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네요. 여기라고 하잖아요. 네. 다윈하 히어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살아서 너무 바쁜 거 아닌가. 지금은 이 시기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에서 기다리고. 예수님이 온 순간부터 성탄을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저도 네. 오늘에서 갑자기 네. 이렇게 든 생각인데 네. 저희도 보면은 네. 신학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미리 카드 네. 써서 보내기도 하고 뭐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요즘 SNS나 이런 어떤 채팅에서도 미리 성탄 축하드려요, 부활 축하드려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현재를 좀 살아갔으면 좀 저도 잘 못하지만 좀 깨어서 또 이제 대림 일주간 또 주일 복음이 깨어 있어라 그렇잖아요. 좀 깨어서 이 시간을 좀 보내면은 더 의미가 더 깊이 오지 맞아요.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미리 오는 것이 아니죠. 네, 현재를 집중해서 또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그런 어떤 우리
우리의 조급한 마음 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의미를 가득 담고 보내는 네,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정말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고 현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현재에 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오늘 중요한 거를 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영상 편지는 아니지만 간단히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 그 수사 새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어느 날 나는 왜 죄를 짓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죄들을 짓고 있지만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필리피서 2장에서 정말 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게 하시고 정말 그 신이 인간이 돼서 정말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맞아요. 내려오셔서 정말 그것도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하느님이 이 정말 낮은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왜 나는 자꾸만 높이서 다른 사람들 낮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나라는 제 어떤 교만함 이런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보게 되면서 성탄쯤이 되면은 정말 그 낮아지신 예수님 정말 낮아지고 또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잖아요. 그 작아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기 예수님한테 마당에 나가시면 저희 노사리오 성모님과 성모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 이렇게 안고 계시고 두 분 짓고 삼인이 이렇게 묵주받는 모습이 있어요. 네. 아까 잠깐 준비할 때 아기 예수님하고 눈부처처럼 눈맞춤하고 왔어요. 한 3초만 아기 예수님 바라볼게요 하고 제가 바라봤는데 아기 예수님이 저한테 씩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정말 저의 어떤 교만함, 저의 모든 그 안에서의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처럼 항상 미소 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그냥 그저 사랑합니다. 네. 네. 되게 오늘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예수님께 보내는 메시지 안에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참 쉽지 않죠. 저희가 저도 어떤 체험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때 수련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동기들끼리 경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하고 싶어서 조금만 더 잘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저희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뒤처지는 형제가 있죠.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어서 왜 안 올라오지? 그러면서 아유 그것 봐 내가 더 빠르지? 하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고 있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하늘나라가 위에 있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려고 막 힘쓰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데 오히려 저 밑에 있는 형제가 하늘나라와 더 가깝게 있구나. 그거를 또 깨우쳐 주셔가지고 소름 돋았어요. 그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그때 제가 체험했던 그 체험이 다시 떠올라서 너무나 생생하게 누가 하늘나라가 위에 있다고 하더냐.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최대한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참 머리로는 되지만
네. 맞아,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저도 그래도 말 이렇게 부끄럽지만. 네. 네. 그래도 중요한 건 저희가 네. 그것들을 네. 이렇게 늘 네. 기억하면서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작심삼일을 네. 계속 연달아 하면 된다. 네. 네. 3일 뒤에 다시 네. 시작하면 된다라고 네. 얘기하시죠. 네. 네. 우리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네. 아기 예수님이 희망차게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네. 또 다음번에는 새해가 네. 다가오죠. 네. 네. 새해는 현재를 살라고 하셨으니까 새해 다시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수녀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 기원하면서 기도드리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수사 새끼 네, 성탄 맞이 우리 정식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녀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기 네. 수사새끼의 한 끼를 차지한 수녀 한 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복덩이 여러분 내년에 다시 봬요. 안녕. 안녕.